자, 여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 내거리네요. 여기 복잡하죠? 하루 평균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곳입니다. 전국 교통사고 다발 지역 3위에 꼽히기도 했죠. 지난 2월 이곳에서 모두를 경악해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렸는지 도로가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쿵소리와 함께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며 날아옵니다. 어머,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야? 어머, 다 부서졌어.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본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2년째 푸드킥 하고 있는 박성득 기사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던 박성득 씨. 저는 이제 픽업 받으려고 유턴을 하는데 뒤쪽에서 쾅 하는 소리하고 오토바이가 한 2, 30m 끌려가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박성득 씨. 주행 중이던 SUV 차량. 그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던 상황. 그런데 그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머.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결국 SUV 차량까지 이중 추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와. 저쪽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한 20m를 쓸려오더라고요. 쓸려온 오토바이 쪽으로 제가 이제 사람은 괜찮나 싶어서 가서 봤는데 한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두 대인데. 또 다른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제 한 분을 찾는다고 뒤를 둘러보니까 차 밑에 다리가 하나. 오토바이끼리 1차 사고가 났을 때 강한 충격으로 튕겨나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SUV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죠. 정말 차 밑에 발이 보여요. SUV 운전자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승용차 차주분은 발만 떡 나와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라서 비명 지르고 아비규환이었죠, 완전 뭐. 그 순간 사고 현장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발이 있었습니다. 차 밑에 사람이 깔렸구나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자분도 내려가셔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도 다 거의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느끼기로는 1분도 안 걸렸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SUV 차량으로 몰려든 10여 명의 시민들. 와, 맨손으로 1톤이 넘는 차량을 들어올리네요. 와, 저게 돼요? 여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또 다른 히어로가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목격한 유현빈 씨. 오고 저거. 밑에서는 이제 사고 당하신 분이 되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제가 내리는 동시에 옆에 있던 차주가 내리시면서 저와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들어서라도 우리 둘이라서 들어서라도 이제 구하자 싶은 심정으로 일단은 붙어서 들었고. 실제로 계속해서 시민들이 달려와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네. 와, 대단하다 진짜. 박재홍 씨 또한 뒤늦게 합류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뭐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몸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게. 들면서도 빨리 빼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1분 1초를 다투는 다급한 순간, 사투가 계속되던 바로 그때. 차가 들렸어요. 잘못됐어요. 극적으로 구조된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 쪽에서 턱 쪽에 막 굉장히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의식은 있는데 거의 뭐 좀 멍한 상태로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계속. 그때 이제 저 경찰분들하고 소방서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차 들고 했던 도와주신 분들은 다 각자 갈 길 가시더라고요. 좀 정말 이게 영웅 아닌가. 이런 분들이 참 용감한 시민 아닌가.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기적 같은 그날. 히어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승합차에 깔린 남성을 구조한 여고생 어벤져스. 차량 뒷바퀴에 깔린 노인을 발견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 차를 들어올렸던 우리의 시민들.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이름 모를 이들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힘은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을 위해 달려오는 이들을 보며 운전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위기의 순간 하나의 힘을 보여준 여러분이 바로 히어로입니다. 이야, 아까 그 호통의 명소에서 봤던 안산 시민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안산, 대구, 뭐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민들의 계력을 감추고 계시네요.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뭉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어디 막 참견하고 막 가면 막 오지랖이 났다 그러잖아요. 네. 오지랖의 민족이라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오지랖이 숨기는 오히려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인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